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야. 아 여보. 응? 아니 뭐 우리 가족 사진에 뭐 문제라도 있어? 아 문제 있지 문제 있지. 맹구가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아니야 여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하고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래. 옛날 생각? 그래. 우리가 가족 사진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결혼식도 안 하고 웨딩 사진도 안 찍고 해가지고 우리만의 웨딩 사진 같은 건 없잖아. 아이 우리가 좀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웨딩 사진도 못 찍었지. 여보 그러면 그건 어때? 뭐요? 요즘에 그 웨딩 드레스 있잖아. 그 빌리는 거 굉장히 싸던데 웨딩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남길까? 그럴까? 더 늦기 전에? 그래 우리가 좀 나이가 먹긴 했지만 결혼식은 좀 그렇고 우리 웨딩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그러면은 저기 안방에다 걸어놓자고 어때? 완전 좋아요 여보. 좋아. 나야 너무 좋지. 그러면은 우리 웨딩 사진 찍으러 가자. 가자 가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그 웨딩샵이 말이야 웨딩샵. 어휴 빨리 가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긴가? 여보 저기 여기가 맞나봐. 여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네킹들이 있어. 여보 나 너무 설레. 그래? 근데 문을 열어볼까? 문이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비싼 곳 아니야 이거? 문부터가 금 문이 왜 이렇게 커 이거? 재밌다 나도 해볼래. 문이 진짜 크네? 손님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아주 비싼 이태리산이라고요. 막 거들이시면 이거 진짜 크다 여보 문이. 그러니까 여기가 웨딩식장 같은데. 아이 그만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당신 뭐야 들어가요. 문 닫을 거야. 일단 들어가자 여보 이제. 안녕하세요 여기 뭐 주인장이신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택 디자이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저희가 그 지금 웨딩 촬영을 하러 왔거든요. 웨딩 촬영이요? 재혼하셨나요 두 분 다? 아니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을 못 치러가지고 지금이라도 웨딩 촬영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저희 웨딩 드레스 샵에서는 웨딩 드레스도 이를 빌려드리고 턱시도도 빌려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는 아주 다재다능한 내 숍이거든요. 와 정말요? 그러면은 저 일단은 뭐 그 정장 같은 거 턱시도 그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사진 촬영해야 되니까. 아이 그럼요. 자 신랑 분들로 오세요. 여보 거기 앉아있어 내가 턱시도 입고 올게. 알았어. 아이 떨린다. 자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벌 있네. 그렇죠. 멋있는 걸. 약간 오늘 결혼하는 것 같아 진짜로. 짜잔. 여보 어때? 완전 새 신랑 같아. 디자이너님 이거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손님 안목이 있으시군요. 그 옷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건너온지 만 10살 아주 10살 된 아주 묵은지 양복입니다. 묵은지 양복이요? 예, 그 묵으면 묵을수록 멋스러운 맛이 나는 아주 멋진 정장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신부 드레스도 빨려볼 수 있을까요? 예. 신부분 들어가 주세요. 네. 여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쁘게 입고 알았어요. 나와. 자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땡. 쇼로록 두근. 여보 나 이제 나갈게. 응. 여보. 여보. 여보 녹은 아이스크림 같아. 민트색 아이스크림. 녹은 아이스크림? 이쁘다는 건가?
잠깐만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분이 땅바닥에 껌이 달라붙어 있는 걸 보고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껌 드레스거든요. 아, 어쩐지 껌이 땅바닥에 달라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껌을 뱉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보,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돌아봐. 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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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게. 여보, 나 나갈게. 이번에 진짜 이쁠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한번 나와봐. 따라라라라. 어, 이거 여보한테 딱 어울리는 개나리 색인데? 그치? 와. 여보, 이걸로 할까?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비쌀 것 같아, 근데. 조금. 이거 빌리는데 얼마죠? 아이, 저희가 또. 예,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저희가 또 그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 대여료가 2천만 원밖에 안 납니다. 2천만 원. 아니, 별로 안 났죠? 사장님, 저 빚이 있어요. 예, 아이고. 빚이요? 네. 아이, 그거 제 사정 아니고요. 아유. 아, 그럼 여보 다른 걸로 보자. 너무 비싸다, 그건. 아, 그래요. 이거 너무 비싸다. 아이고, 아니, 아이고. 이거는 왠지 싸 보일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모르겠... 한번 빨리 나와 봐. 따라라라랑! 어때? 오니?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사장님! 이상해? 예! 이것도 웨딩드레스인가요? 아우,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저번에 알바를 고용해서 홍보를 시켰을 때. 아, 인형탈이구나, 인형탈. 인형탈. 아, 여보, 다른 거, 이거 잘못 넣은 거래. 다른 거. 아니, 이게 뭐야? 이상한 곳이야, 여기. 아니, 이거 웨딩드레스 샵이라면서 왜 인형탈이 있나? 그러면 이거 입어야겠다. 뭐지? 아, 입기가 너무 힘들어. 아, 뭔데? 여보, 살 좀 빼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아야, 살을 뺐어. 아, 여보, 그건 아니야. 빨리 들어가. 사장님, 저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웨딩드레스가 뭐 이런 거 있죠? 저분이 만드시는 게 아닐까요? 저런 건 원래 없는데. 사장님, 엉망진창인걸? 사장님, 이렇게 장사하시면 이 가게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아이, 진정하세요. 예? 아유, 이제는 괜찮은 것밖에 없을 겁니다. 화가 나서 이거 참을 수가 없네. 여보, 이거는? 아니, 이거는 예쁜 것 같아. 이거는 그 백설공주 아닌가, 이거? 백설공주 이거 드레스인 것 같은데? 나 이거 하고 싶어. 여보. 그걸로 하고 싶다고? 응. 안 돼. 그거는 말이야, 사과 먹으면 죽어버려. 사장님! 예! 야, 그러지 말고, 아까 그 2천만원짜리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거 좀 할인 안 될까요? 할인? 제발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네. 정말 제가 봉사한다는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희 웨딩숍에서 요즘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그게 뭐죠? 이제 손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하면 굉장히 싸게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웨딩드레스를 만들면 싸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요. 엄청 싸게 해드려요. 여보, 그럼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볼까? 나 찬성이지? 좋아요. 그럼 저희 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작하는 대로 가시죠. 아, 오케이. 뿅. 아, 여보, 여기가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보자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보가 그 웨딩드레스 상의를 꾸미도록 해. 그럼 여보가 치마를 하는 건가? 내가 그러면 스커트를 한번 꾸며볼게. 자, 그럼 다 꾸미고 만나자고. 웨딩드레스 앞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좀 줘야겠어. 아, 여보, 근데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웨딩드레스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할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은 한번 벚꽃 느낌으로 웨딩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여보를 믿어. 이상하게 만들면 혼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보, 잘 돼가? 나는 이쁘게 잘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여보가 좀 걱정돼. 걱정하지 마. 웨딩드레스다 꽃 모양은 좀 그런가? 내복 같나? 좀? 괜찮겠지, 그래도? 아니야, 꽃 모양 이쁘지. 무슨 소리야? 그럼 웨딩드레스가 있긴 하지? 꽃 모양이 들어간. 그럼. 그럼. 셀럽은 이런 거 안 봤어,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여보 거나 한번 좀 보러 가볼까?
살짝 보러 와. 이쁠걸? 아니. 왜? 아, 여보, 지금 웨딩드레스 상의에다가 지금 뭐 벚꽃 느낌 하자며. 아, 선녀를 만드는 건가? 선녀? 그럼 난 선녀 같으니까. 아, 그래. 나는 만약 내가 나무꾼이라면은 여보가 만약 선녀잖아? 그럼 나는 당신 옷을 훔치지 않아. 말을 이쁘게 왜 안 훔쳐? 나는 지갑을 훔칠 거야. 아, 그런 거야? 조심하는 게 좋아.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뭐 입어볼게요. 제가 직접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남자지만 입을 거야. 어, 큰일 났는데. 아, 괜찮겠죠? 어. 아, 어, 여보, 어, 이쁜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잘 됐다. 아, 여러분들 이게 너무 빨간색을 하면은 피 같네요. 그러니까 어? 빨간색을 좀 없애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쁘지 않나? 그럼 같이 한번 입어보자고. 알았어. 오케이. 자, 신랑 신부 여러분들, 아유, 옷 잘 만드셨네. 아유, 정말 예쁘세요, 두 분 다. 됐다. 여기다가 액자를 걸면 되겠구나. 아우, 사진이 진짜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 그치, 여보? 요리도 이쁘다고? 아, 이거 웨딩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신혼부부 같잖아, 이거.